일단 오늘 첫 번째 노래로 그 우리 미스트로 출연하셨을 때 우지마라는 곡을 부르셨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첫 곡으로 선곡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곡을 우리 쇼케이스에 첫 무대로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미진 씨? 네, 제가 미스트로 나가기 출연하기 전에 이제 코러스 가수로서 활동을 하였을 때 수많은 트로트 가수분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저희 미스트롯에서 김양 언니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김양 언니를 만났을 때 좀 새로운 감정을 느꼈던 게 김양 언니도 코러스 가수 출신이시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언니의 노래가 와닿지 않았나, 김양 선배님의 노래가. 그래서 오늘 시작을 김양 선배님의 우지마라로 시작해봤습니다. 아, 김양 씨가 코러스 활동을 하셨다는 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희진 씨하고 김양 씨하고는 좀 약간 관계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우지마라는 곡이 더 애착이 가는 것 같네요, 그죠?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시죠. 그쵸. 제가 또 행사장에서 저번에 한번 뵀을 때도 세 분이서 되게 장난도 잘 치시고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코러스 가수 활동을 하셨다는 이력이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코러스 가수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도 저는 되게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전 무조건 가수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아이돌을 꿈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이돌을 꿈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돌을 꿈꿔서 예고도 진학하고 그랬지만 이게 꿈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꿈이.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끈이 코러스라는 직업이었고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저는 더 이상 가수로서의 욕심은 좀 덜고 사는 와중에 미스트롯이라는 프로를 만나게 되어서 이런 좋은 기회로 제가 다시 가수의 꿈을 가지고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희진 씨가 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또 내 꿈을 이뤄야 되나 막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러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일도 있었을 거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전 재밌는 일보다는 힘들었을 때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코러스 하면서 제일 좀 힘들었을 때 어떤 점이 좀 코러스라는 직업이 저는 행복하고 그랬지만 이제 기억 남는 이제 물어보시니까 안 좋았던 기억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있지만 그래 조금 힘들었던 게 더울 땐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땐 추울 데서 일했다고. 아, 야외에서도 이제 여름 이제 행사철에 여름에 행사가 많은데 이제 야외에서 저희는 이제 가수분들은 노래를 한 곡 하고 가시지만 코러스 분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조차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화상을 입은 적도 되게 많고 겨울에는 춥지만 이제 예쁘게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추운 상태에서 야외에서 눈 맞아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더운 게 나아요, 추운 게 나아요?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서 추운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땡볕에서 노래 부르실 때 제일 오랫동안 노래 부르신 게 한 어느 정도 보통? 다른 분들 노래 이제 가수분들은 부르고 가시지만 코러스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서 계시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부산 바닷가에서 부산 바닷가에서 낮 1시에 한 5시간을 서 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뉴스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이제 건강에 유의하라는 뉴스 기사를 자막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화상을 입은 기억이 있어서 그날이 제일 그 날씨에 이제 5시간 넘게 야외 서 계시다가 화상을 입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희진 씨. 그래도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예고 진학하시고 이렇게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꿈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었는데 제가 희진 씨 조사하다가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고등학교 학교 나오신 분 중에 아까 아이돌 되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이 나가지고 같은 학교 나오셨고 같은 반이셨던 분 중에 지금 아이돌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떤 분이 친구였던 레드벨벳 슬기 친구들.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돌이 아주 많은 학교라서 친구들이 아이돌이 되게 많아 저도 아이돌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데 미스트롯에 나왔던 우리 김인희 씨의 이미지를 연상을 하다가 조사를 했는데 레드벨벳 슬기 씨하고 같은 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언제 만나신 적 있어요? 최근에 슬기 씨는 이제 동창회도
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제가 코러스 시절에 네. 이제 슬기 씨는 상을 받으러 이제 현장에 와서 그 현장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상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했었어요. 네, 사진도 찍고 너무 반가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우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도 코러스 하고 계셨던 네. 시절이요. 저도 이제 가수를 꿈꿨으니까 이제 친구의 성공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네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너무 좀 마음이 몽글몽글한 기억. 몽글몽글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네, 정식으로 저도 이 자리에 네. 가수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이제 또 김희진 씨를 알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이 계셨고 또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왔고 이제 데뷔를 정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슬기 씨 만나면 더 기분이 또 몽글몽글하지 않을까 다른 의미에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희진 씨의 팬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인상 깊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팬클럽 이름이 진진자라잖아요. 네. 이제 이름부터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하다가 희 진진자라라고 이렇게 팬클럽 이름이 희 진진자라가 이제 원래는 이제 태진아 선생님 곡 진진자라라는 곡에서 따온 그쵸. 건데 이제 미스트로 두 번째 미션인 팀 미션 당시에 제가 리더였는데 리더의 특권이 팀명에 본인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리더에 선출이 되어서 네. 제 이름을 이제 팀 이름에 김희진진자라로 이렇게 팀 미션을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팬분들이 많이 남으셨나 봐요.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 팬클럽 이름이 희진진자라로 근데 희진진자라 우리 팬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뵀었는데 항상 어디 뭐 행사가 있거나 공연이 있거나 하면 전국을 어디든 가리지 않고 뭐 부산에서도 제가 뵌 적도 있고 제주도에서 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몇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천막을 치시고 우리 희진 씨 응원하려고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려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던데 우리 팬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 힘이 좀 많이 되시죠 우리 희진 씨도. 네, 항상 너무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팬분들이시고 제 행사 가서 혹시나 이제 관객분들이 없을까. 박수를 누가 한 번이라도 더 쳐주면 도와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든든하게 챙겨주시고 저희 꼭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같이 서시는 가수분들의 꽃다발까지 만들어오시고 오늘 앞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 쇼케이스를 축하하기 위해 꽃 화환을 보내셨더라고요. 아 지금 오늘 쇼케이스 앞에 네, 오늘 아침에 꽃이? 네 아침에 꽃 화환도 보내주시고 네. 제가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저만을 응원해주시고 저만을 사랑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팬클럽의 느낌보다는 뭔가 보호자 같고 후원자 같은 그런 팬심이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네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보다 많이 뵈는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 저희 팬분들은 부모님보다 네. 많이 뵈요. 하긴 뭐 누구보다도 우리 희진 씨의 노래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매를 앞서서 이렇게 쇼케이스 하는 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화환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데뷔를 하시면서 미스트롯 우리 12분의 동료분들이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잘 지내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힘이 되셨어요? 네, 언니들이 아주 응원 영상 통해서도 그렇고 네.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아주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저 지금 너무 꿈 같아요. 언니들이 우리 막내 잘해라. 우리 막내 잘할 거다. 희진이 잘할 거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든든한 언니 11명이 있어서 저는 더 든든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누구의 응원이 가장 좀 가슴이 와닿았다? 아니면 혹은 좀 인상 깊었다? 아무래도 네. 유비 언니는 저희 하유비 언니는 저희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는 언니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쵸. 언니가 먼저 저보다 여기 이 무대에 섰었고 좀 더 조언을 해주고 더 든든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희진 씨 쇼케이스 한다고 우리 또 미스트롯의 멤버분들이 또 가만히 방에 있을 수 없다 스케줄만 담을 수 없다 해서 오늘도 바쁜 와중에 두 분이 자리를 특별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저희 쇼케이스 무대에 잠깐 인사를 좀 드릴 수 있게끔 아, 네. 네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진 씨 축하해주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자리하고 계신가요? 네 무대 위로 한번 자기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아 왜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리 미스트롯의 박성현 씨 그리고 하유빈 씨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니 언제 봐도 그냥 승아승아 복숭아. 승아승아 복숭아. 자 일단 우리 기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네 우리 유빈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하유빈입니다.
네. 자, 우리 성현 씨. 안녕하세요. 수가 복숭아 같이 상큼한 여자 박성현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혼자 우리 희진 씨 혼자 있다가 언니들 오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지네요. 아, 좋아요, 좋지. 네. 다시 또 갑자기 뭔가 앵콜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아직 한 곡밖에 안 했는데 앵콜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콘서트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자리를 해주게 되셨습니까? 또 이렇게 응원 메시지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이걸로 하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 아쉽죠. 너무 아쉽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다른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만사 제쳐두고 우리 희진이 한다는데 우리 막내 한다는데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아주 우리 성현 씨가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유비 씨, 조금 전에 우리 희진 씨는 우리 유비 언니가 같은 선수사 동료이자 언니로서 너무 가슴 깊이 다가오는 조언을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 유비 씨는 개인적으로 우리 희진 씨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번 노래가 좀 어떤 평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언니로서.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더 떨려요. 제 자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을 지금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굉장히 떨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우리 유비 씨 쇼케이스 때보다 본인이 더 떨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네네. 아까 전에 막 노래하는데 제가 떨려가지고. 왜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마의 마음. 네,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유비 씨한테 희진 씨는 어떠한 동생인가요? 정말 그냥 제 자식 같은 딸이었네. 네, 저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나요. 9살 정도 나잖아요. 진짜 많이 나는데 우리 희진 씨하고 같이 따로 이렇게 사석에서 밥을 많이 자주 드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따로 뭐 진지한 얘기를 하실 경우도 좀 많이 있었나요? 저희는 뭐 항상 진지한 얘기 많이 하죠. 뭐 차에서도 같이 얘기할 때도 많고 식사를 네. 하면서 얘기할 때도 많고. 그 가끔 지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희진 씨가 가끔은 유비 씨한테 언니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다면 언제가 좀 있을까요? 노래할 때. 노래할 때. 노래할 때 음색이 굉장히 또 중저음에 굉장히 깊은 음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참아라는 곡이랑 너무 찰떡처럼 잘 맞아가지고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전 지금인 것 같거든요. 희진 씨는 별로 긴장 안 하고 있는데 희진 씨가 한참 언니인데 너무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성현 씨도 우리 희진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오늘 또 이렇게 응원해주러 오셨으니까. 네. 제가 참아라는 곡을 들었는데 딱 듣자마자 이건 희진이 노래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찰떡궁합이고 그 희진이가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신나는 노래도 잘해요. 춤도 잘 추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중저음의 그 보이스랑 그 발라드 같은 노래를 불렀을 때가 전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딱 그 참아라는 노래가 너무 잘 맞아서 늦게 나온 만큼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럼 잘 되면 우리 희진 씨가 언니들한테 한 턱 쏴야 될 것 같은데. 한 턱만 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쓰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 톡 언니들이 원하시는 때 전화만 주세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나가세요. 언제든지가? 자, 이렇게 2020년 새해가 밝자마자 너무 우리 세 분의 밝은 모습으로 같이 쇼케이스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끝으로 우리 희진 씨가 언니들한테 앞으로 좀 책임감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언니들한테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딱 약속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언니들, 여기 앞에 계시는 기자님들, 저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언니들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왔어요. 몸 아프지 말라고 네, 비타민 준비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저거 빼기인 줄 알았어요. 빼긴 줄 알았죠? 저는 빼긴 줄 알았어요. 계속 걸고 있었네. 아, 나도 몰랐어. 진짜 깜빡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이 선물이구나. 네네. 아니, 왜 대기실에서 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 그럼요. 방송진이니까. 이제 우리 나오신 김에 세 분 같이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앞으로 또 세 분의 각자의 또 2020년 활동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포토타임을 3초씩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다정하게 한번 서주시고요. 자, 우리 김희진 화이팅, 그리고 우리 박성현, 하현빈 씨도 2020년 화이팅입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도 3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도 네.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바쁜 시간 내서 와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비 씨 그냥 풀어요. 이제 괜찮아요. 네, 편하게 들어가요. 네. 아, 힘이 나네요. 힘이 나네요. 아, 진짜 이렇게 좀 전에 오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나중에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한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힘이 납니다, 진짜. 유비 언니가 떠는 갑자기 저 너무 떨리는데.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유비 언니가 떠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희진 씨의 떨림을 유비 씨가 조금 가져갔었다고 그렇게 좀 믿습니다.